아이씨, 네, 그러던데. 네, 뒤에서 또 보자. 아, 내가 지금 두 가지 패턴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답 맞추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정확한 해석을 하시는 걸로 들어갈게요. 왜냐면 답을 맞추는 게 목적이라서. 알지? 네, 근데 너희들은, 네, 아무튼, 위서부터 해볼까? 애프터부터 하면 되네. 애프터, 뭐 이외에. 네, 그니까, 뭐 이외에. 애프터부터 할게. 뭐 이외에. 부러진 다리를 세팅한 이후에, 세팅한 이후에, 그리고 뭐 하는 이후에. 베이비를, 딜리버, 원래 딜리버가 뭐지? 배달하다는데 아이를 배달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 어디 날라준 이후에. 그리고 뭐 하는 이후에. 치료하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뭘 깨끗하게 하는 거야? 인펙티드. 감염된 손가락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그는 돌아왔는데 누구에게 돌아왔어? 아픈 아이의 집에 돌아왔죠. 뭐와 함께? 파이어 우드와 함께. 그죠? 그는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 파이어를 만들었지. 뭘 위해? 리를 걸과 그녀의 가족을 위해. 몰라, 나 진짜 모르겠어. 아, 출산한다는 얘기. 출산을 좀 이렇게 했구나, 여기다. 하죠? 네. 아,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애 낳고 뭐 이렇게 하고 도와주고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지. 그제? 또 확인해야 되겠지만. 1번. 따뜻한 마음의 의사. 좀 괜찮네. 그제? 2번. 아, 폴크 메디슨이 뭐냐면요. 민간에서 쓰는 의학. 뭘 뭐라니? 막 이렇게. 뭐 감기 약 체하면 손 따주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뭐라니? 민간요법? 어, 민간요법. 민간요법이 정말 효과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가족의 사랑의 중요성. 이거 모르겠고. 그죠? 근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작은 지식은 위험하다. 이건 아니지. 확실한 아니지. 5번에, 의사. 근데 어떤 의사?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지. 그치? 뉘앙스가 요로 갈 확률이, 의사면 요고, 의사가 아니라 가족이면 이걸 확률이 높네요. 그죠? 뭐냐면, 객관식 핵심은요, 1, 2, 3, 4, 5에서 소거법이에요. 쓰는 거야. 오지선다를 3지선다로 바꾸거나 2선다까지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능력이야. 전쟁을 선택하는 거. 아세요? 영어를 잘한다고 점수가 높은 게 절대 아니에요. 네. 내가 해보면, 영어를 잘한다고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해볼게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뭔지. 네, 해볼까요? 네, 닥터 존스 로스는, 이 사람이네. 답 끝났네. 그치? 의사 얘기네. 그치? 이 사람은 잘 알려줬죠. 뭐 한 걸 잘 알려줬어. 도와준 걸로 알려줬죠. 그의 환자들. 그래, 빨리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정확히 해석해 주겠습니다. 왜냐면 너희들도 지금 혼자 공부할 때 대비해서. 네, 답은 끝난 거야. 아세요? 많은 그의 환자들이 뭐였어? 가난한 농부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항상 어폴드는 몸을 감당하다 그러죠. 뭘 감당할 수 없었어? 지불하는 걸 감당할 수 없었죠. 네, 뭘 지불하는 걸? 닥터로스의 작은 비용과 요금을 지불하는 걸 감당할 수 없었죠. 작다는 건 이제 많이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지. 좋은 의사는 받았겠죠. 받았는데 뭘 받았어? 야채를 받고, 에그를 받고, 심지어 단순한 땡큐를 받은 거죠. 지불로. 그죠? 어느 겨울 오후에 그는 갔는데 집에 갔죠. 뭐 하기 위해? 아이를 보기 위해. 열이 나는 아이를 보기 위해. 그 거래 가족은 런 아웃 오브인데, 장작이 런 아웃 오브 했대. 런 아웃 오브가 무슨 말일까? 장작이. 가난한 집안이야. 장작이. 부족했던 거, 떨어졌던 거죠. 그들이 필요했던, 근데 뭐 하는데 필요했던? 유지하는 데 필요했던. 여기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이건데, 킵은 목적어 다음에 보호로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맞지? 뭐하는 유지? 그들의 작은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작이 가닥났던 거지. 그래서 닥터 이 사람이 내 스페어, 내 여분의 블랭킷을 가지고, 그의 차로부터 가지고 내 아버지에게 말했죠. 뭐하라고? 그의 딸의 이마를 닦이라고. 네, 물로, 차가운 물로. 그러면서 얘는 떠났죠. 뭐하기에 돌보기 위해, 다른 환자를 돌보기 위해, 뭐하기 블라블라 이렇게 한 거지. 그치? 네, 무작위 좋은 의사. 네, 답은 그게 몇 번이야? 답은? 1번.